플레이를 영국을 연기하고 있대. 드라마 클럽에서 지난해 이후로 뭐죠? 헤즈 액티드즈. 에릭이 그 연구 연기하고 있대. 드라마 클럽에서 뭐 할 때까지? 그가 16살 때까지. 이게 뭐 나올 자리야? 헤드 액티드 나올 자리지. 그치? 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아이디어 같도록 빈칸 알맞이만 쓰시오. 셀리는 러시아에 갔고 그녀는 여기 있지 않죠. 그럼 다시 말하면 셀리가 has gone to 러시아가 되는 거죠. 가버린 곳이. 밑에 미스터김이 내 가르치는 걸 수학을 가르치는 걸 5년 전에 시작했고 그는 여전히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은 미스터김이 has 그 현재 완료 써야지. 그럼 현재 완료 써는 거 현재 완료 진행을 써는 거고요. Have taught less since since가 아니라 5살인거 4가 더 올린 거죠. 4, 5 years 이 정도 올리겠지. 그래서 since가 많이 나오면 뭐라 해야 돼? since 몇 년도 이후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그 다음에 3번. 집중해 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문장을 쓸 때 알맞은 말 쓰시오. 페데로가 히토 하마를 보았대. 그림의 그림책에서. 그는 갔는데, 그래서 동물원에 갔죠. 그가 뭐 하기 전에, 동물원에 가기 전에, 페데로가 뭐 했냐면, had seen a hippo in the picture book까지 써주면 되겠지. 그제? 2번. 나의 클럽 멤버들은 토론하고 있었어. 그 프로젝트를. 그때 내가 방에 들어왔던 거죠. 내가 방에 들어왔을 때 my 클럽 멤버들이 had been discuss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프로젝트까지 쓰면 되겠죠. 그치? 네. 현재적으로 해볼게요. SPP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제스카가 내 수영 수업을 듣고 있니? 그 2년 동안 듣고 있어라고 해야 되겠지? 대답하면 she has been taking swimming lessons for 2 years.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아, A에서 어법상 어색동동을 찾아 발음이 붙여 쓰시오. A를 먼저 보면요. 그린 씨는 수학선생님이래. 큰 도시에서 수학선생님이었대. 과학선생님이었대. 큰 도시에서 과학선생님이었대. 20년 동안이지. 네. 그러면 여기는 뭐 하나야 돼? Was a science가 아니라 was를 뭐로 바꿔야 돼? Has been a science teacher였죠. 네, 네. 그녀는 뭐 했었냐면, 네, 임명되어졌는데, 학교에 임명되어 있었던 거죠. 어디 있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는, 외딴 마을에 있는, 지난해 임명되었단 말은 지난해니까, 지난주니까, 네, 시제를 뭐로 써야 돼? has been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아니죠. 지난주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뭐랑 쓰인다?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인다. 그치?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과거 안에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쓰시오. 네, 보면. 네, 인간이 다리를 어떻게 걸었는지. 그녀는 말했죠. 우주선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다리를 걸었는지 말했죠. 네, 해볼까요? How? 아. 인간이 human. 다음에 뭐 할까? 시제조심해서 해야 되겠지. 걸었잖아, 다리를. 근데 언제? 말 안 되고 전이겠지. 뭘로 해줘야 돼? had, worked on the moon. 다시 해줄게, 다시. 네. 다시, 뭐라고 한다고? how 써야 되죠. 동사 주어 나와야 되겠지? human 써주고요. 동사를 쓰는데 시제를 뭘 쓴다고요? 과거 완료로 써야 되고요. 다리를 on the moon. 이렇게 되죠. 아, 됐어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 시험.